안녕하세요. 자문 기타입니다. 오늘은 이제 수건의 그 기타 곡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란시스코 타레가의 그 유명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. 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이 곡에 얽힌 제 개인사도 들려드리면서 이 트레몰로 주법, 저를 아주 괴롭히는 저는 트레몰로 주법의 6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, 이 클래식 곡 때문에 클래식 기타의 그 숙련도가 완전히 틀어진 그 곡이기도 하고요. 무슨 말이냐면, 제가 배영식 기타 학원에 들어가서 클래식 기타 곡을 익혔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게 1973년도 일인데, 그 당시에도 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클래식 기타 학원에서도 2년 정도의 수업이 필요한 곡이라고 들었거든요. 근데 불과 두 달을 다니고 그만둔 제가 집에서 이 곡을 악보를 구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낑낑 용을 써가지고 그냥 지판으로 외워서 억지로 기초가 안된 트레몰로 기초가 안된 상태에서 완성시킨 곡입니다. 그 당시 완성했다고 좋아했지만 그 기본기를 익히지 않는 그 곡의 그 지판을 통해 가지고 억지로 외운 곡으로 인해서 이 곡은 영원히 제가 정복할 수 없는 곡이 되어버렸었습니다. 그게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곡입니다. 타레가가 이 곡에서 트레몰로 주법을 도입을 했고요. 아주 획기적이었죠. 그 당시에 한 현을 PIMA 그러니까 전 부분을 P로 뚫은 다음에 이한 음을 PIMA 이래 가지고 한 박자를 이게 대풀이 되는 게이 트레몰로 주법인데요. 이 기초를 익혀야 되는데 저는 익히지 않고 그냥 악보 보고 무리하게 치가지고 이 곡을 갖다가 지판으로 외웠는데 그 후에 수많은 그이 악보에서 약간의 운지법이만 틀려도 제가 기억을 못하고 하는 그 우를범해 가지고 어저께야 이 다시 제가 옛날 기억을 찾아서 제 운지법으로 회복해가 겨우 한 곡을 맞춰서 올렸습니다. 그런 아주 아슬아닌 이 경험이 있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었고요. 이 트레몰로 주법을 그 이후에 저는 트레몰로 주법이 들어간 곡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냥 무서워서 아주 막 두려워하고 했거든요. 그런데 요상하게 트레몰로 주법에만 매진되는 그런 기타리스트가 우리나라 바퀴 기타리스트는 아람브라 궁전 대표곡을 위시하여 이 트레몰로 곡에만 손이 작아서 그런지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. 바퀴 기타리스트의 멋진 연주입니다. 아구스틴 바리오스 망고레의 남미 기타 작곡가죠. 그 기타 작곡가의 숲속의 꿈이라는 이 트레몰로 앞군의 곡입니다. 이 곡을 박규 씨가 상당히 연주를 잘 합니다. 저작권 문제를 빨리 끊겠습니다. 내친김에 한 곡을 더 소개하죠. 역시 기타리스트 박규 씨의 엘 알티모 트레몰로란 아우스틴 바리오스 망고레의 곡입니다. 역시 이분도 트레몰로 주법으로 곡을 많이 작곡했는데요. 이 곡명 그대로가 궁극의 그 트레몰로의 끝판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.
알티밋, 궁극의 트레몰로라는 곡입니다. 이 곡도 제가 연주했고, 앞서 소개한 숲속의 꿈이라는 곡도 제가 연주하여 제 자문은 채널에 올라져 있습니다. 트레몰로 조금 제 주법은 뭐냐면 비공개가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. 이상 오늘은 저를 괴롭힌 이 트레몰로 주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 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, 이 곡은 그 프란시스코 타레가가 뭐 실련을 당하고 난 다음에 뭐 그라나다를 지역을 여행하다가 궁전에 들려서 뭐 작곡했다 뭐 이런 뒷얘기도 있고 하지만 트레몰로 주법을 도입한 곡, 첫 곡이었고요. 그래서 알려졌고, 근데 의외로 알려진 만큼 이 곡을 연주를 하는 그 기타리스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이 기타 관련 채널에서도. 왜냐하면 이 곡이 어렵습니다. 이 트레몰로 주법을 처음부터 이 곡이 자꾸 되풀이 되는데요. 이 곡의 전반에 이르러서 이 트레몰로 주법의 그 스피드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곡이 어려운 곡인데 제가 그 이 어려운 곡을 3개월 만에 돌파한다고 해가 스텝이 꼬이는 바람에 제 클래식 기타, 특히 트레몰로 연주법은 아직 잡히지가 않았습니다. 그런 거가 있고요. 뒷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이 아람브라 궁전이라는 궁전이 그 이 스페인 지역에 있다가 이 무슬림과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를 이 무슬림 그 해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으로 교대로 그냥 그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 점령한 지역이었죠. 그래서 이 아람브라라는 궁은 무슬림들이 지은 겁니다. 원래는 그 성터가 있었다고 하는데 무어인들이 그라나다에서 이 궁전을 지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궁전의 추억이라는 게 이 프란시스코 타레가도 이 궁전을 보면 이 해교도들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궁전이거든요. 이 궁전을 마지막으로 그 기독교인들이 해교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 유럽에서 이 이슬람교도들을 완전히 축출했죠. 그런 역사가 있는 그 곡인데 마치 조용필이 돌아와요 부산항을 듣고 일본 놈들이 아 그래 부산항에 다시 돌아가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0년대 그냥 기생 관광 붐이 일어서 돌아와요 부산항에만 들으면 일본인들이 그 과거 일제 시대의 향수를 느꼈다는 그런 곡처럼 그런 장조인지 단조인지도 아삼모사한 이런 그 애잔함이 들어있는 곡입니다. 이 아람브라 궁전의 쭉이. 그런 배경도 있는 곡이며 생각하면서 제 연주 앞부분을 약간 소개하겠습니다.